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7주차 2차 시 도전학기 강의, 그리고 일반 학기에서는 13주차 강의. 오늘 인경 신경망에 대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실습실은 메스포 AI에서는 파트 4. 인공 신경망 파트이고, 그리고 입문에서는 13주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습실에 가서 간단히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학습하면, 오늘 내용은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 그 중에서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에 대해 소개할 거고, 오늘의 키는 이 5차 역전파법입니다. 파트4에서는 여러분들이 5차 역 PCA와 5차 역전파법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 5차 역전파법이 구동되게 하는 기본 알고리즘이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파트2에서 배운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리고 이 5차 역전법이 워킹하는 그 실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예로 MNIST 데이터셋으로부터 손으로 쓴 글자를 인식하는 그런 인공신경망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와 실제 인식한 과정을 코드로 확인하는 그런 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4에서는 실습실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예습을 먼저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뭐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의 그 원리와 인공신경망이 실제로 그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그 자극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그러면 아야 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신경망의 그 비헤이비어를 그 이미테이트하는 함수로 우리가 그 활성화 함수의 예중 하나인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소개할 것이며, 그러고 이 인공신경망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그런 내용을 학습하고, 그리고 5차 역전파법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서, 그래서 이 저기 오고 가면서 그 입력이 그 X란 입력이 주어졌을 때그 AX equal B 되는 그 아웃풋을 내는 과정에서 그 선형 변환이 구체화되는, 선형 변환의 그 행렬 표현인 그 행렬 A의 그 성분들 WIJ를 어떻게 업데이트해 가는지, 그 업데이트하는 것 과정에 바로 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인볼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연립방 정식으로 바꿔서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가면서 이 WIJ들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행렬 A를 찾아내는 그 과정을 5차 역전파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그 프로포절 제안서 낸 것들 중에서 실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 네, 그 예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건축물들의 그 난방비들 관련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분석한 그런 예를 하나를 샘플로 들어줬고, 그리고 그 메스퍼 AI 강연에 대한
그 어드밴스 코스의 그 동영상 강의 설명들이 여기에 추가로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오늘 인공신경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의 그 성질들을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과 그 성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시그모이드 펑션에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학습에서 인플레이어와 아웃플레이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들 사이에서 오차 역전 부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스텝과 그 구체적인 수학적 내용, 그리고 실제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작용되는 예로 엔리스트 데이터셋 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요 14주차 내용에서 커버된 요 내용,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 사례, 즉 이런 글자들을 손으로 써놓은 글자들을 실제 이게 어떤 글자라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인지하는 그 과정이 이제 코드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코드로 실제 이 글자가 이런 그 7이라는 글자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글자 읽은 것은 그 7인 숫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고 답을 주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이 요 인공신경망에 있는 그런 히든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히든 레이어에서 오차역전 부합이 이 경사각안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래서 가중치를 조정해서 이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A를 만들어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한 후에 실제 인공신경망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입력 글씨로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는 대개 한 60% 정도의 정확도로 그 손글씨를 인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연습 문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인공신경망, 뉴런과 인공신경망. 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뉴런은 사람의 뇌에 있으면서 혈액 중에 아미노산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신경의 자극이 한 방향으로 일어나며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신경세포들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그럼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그 하나의 신경세포가 여러 개의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입력 신호에 반응하여 세포막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 신경세포에도 일정한 크기의 출력 신호를 전달하므로, 예를 들어서 바늘이 손을 누르면 처음에 누를 때는 뭐 그냥 별로 큰 반응이 없지만, 세개 눌러서 어느 정도 넘으면 아야 하고 그게 다음 신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뉴런이 우리 머리에는 약그 1억 개, 1000억 개의 뉴런이 우리의 각자의 그뇌 속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뉴런이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이미지를 읽거나 또는 상황 판단을 할때그 이미 그 그런 그그어 이미지 인식과 같은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뉴런을 로 시작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란 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한 것으로서 하나의 그 인공 뉴런에서는 다수의 입력 신호 XI를 받아서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고 실제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내보내 정보를 전달한 것과 비슷하고 또 인공 뉴런에서는 가중치 WI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입력 신호에는 고유한 가중치가 부여되며 가중치가 클수록 이 해당 신호가 더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속의 신경망은 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뭐이 시냅스 또는 수상돌기, 뭐 축삭돌기 등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모델링한 인공 신경망은 인풋이 다양하게 주어지면 거기에 웨이트들이 주어져서 1차 결합한 내용들이 그 다음 층의 전위로 전달되고 그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준위를 넘어서면 그러면 이 아웃풋으로 다음 단계에 그 반응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 모델링을 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그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벡터에다가 어떤 함수를 취하면 그 아웃풋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렬 곶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것은 그럼 항상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선형 변화는 그에 대응하는 행렬이 항상 존재하니까 사실은 이 행렬만 파악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 보면 하나의 노드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결과를 전달해 주는 하나의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입력 신호 X를 받아서 Y를 출력하는 경우 Y equal WX plus A, B 같이 이렇게 X가 들어와서 Y를 내보내는 즉 X가 들어 X를 입력하면 Y가 인풋되는 그 Y를 Y equal WX plus B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하고 그 상수 1이 입력이 돼서 AX 플러스 B 이퀄 Y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수 있죠. 뭐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두 개일 때는 X1, X2, 1이 주어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웨이트 ABC가 주어지고 그것을 그래서 반응이 입력이 주어지면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곱하기 1이 아웃풋으로 Y로 나온다.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할수 있고 뭐 예를 X1, X2, X3라는 세 개의 입력 신호가 주어진다면 거기다가 1을 보태서 웨이트 ABCD를 주어서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Y가 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두 개인 경우는 행렬의 곱셈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요그이 상수는 어디나 따라다니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나중에 편의상 이 편향 요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요 편향을 일단 0이라고 놓고 그러고선 이제 좀더 복잡한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요때 WIJ 요 웨이트들을 WIJ라고 하고 입력층의 i번째 노드에서 출력층의 j번째 노드로 연결하는 그 웨이트를 WIJ라고 이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인풋이 주어지면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요 X1, X2, X3, X4에다가 그 입력을 하면 인풋을 하면 그러면 아웃풋이 Y1, Y2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인 경우에 여기다가 2 by 4 행렬을 곱해서 아웃풋이 2 by 1 벡타로, 벡타에서 벡타로 가는, 실제로 벡타에서 벡타로 가는, 벡타를 벡타로 보내는 선형 변환은 다 행렬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행렬 A를 찾을 수 있고 그 행렬이 성분이 WIJ라고 한다면 각각 2x4 행렬을 W11, W21
해서 W4안까지, 그리고 W12에서 W42까지의 2x4 행렬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Y1은 W11, X1 플러스 W21 플러스 X2 플러스 WX31 플러스 X3 플러스 W41 플러스 X4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Y2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컬럼과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이제 X 벡터를 곱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X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그 어떤 액션이 취해져서 아웃풋 이제 Y가 나오게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저기 통계학이나 인공지능 공학에서는 요 표현 대신에 요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치워줘서 Y 트랜스포즈 이퀄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해서 여기가 이제 X가 X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1 by 4가 되고, 요거는 4 by 2 행렬이 되고, 요거는 1 by 2 벡터가 되는 식으로, 즉 X1, X2, X3, X4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행렬이 곱해져서 그래서 1 by 2 벡터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A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A 트랜스포즈죠, 실제는.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풋을 집어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A를 찾는 방법, 사실은 그게 이제 거기에 그것이 오차 역전파법이고, 거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이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저 공대나 그 저기 인공지능에서는 이저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요 표현은 선형 변환에서 y equal ax 대신에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equal y 트랜스포즈라는 이런 노테이션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 이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인데, 이 활성화 함수는 이게 뉴런에서는 또 임계점 이상의 자극을 주어야 감각이 반응하는 것처럼 인공 뉴런에서도 다수의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합쳐서 계산을 한 후에 그 총합이 정해진 임계값을 넘으면 이를 축력하고, 넘지 않으면 0을 또는 마이너스를 출력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그런 그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가 이제 인볼브 됩니다. 요 그때 그 활성화 함수의 예가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이 활성화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도함수가 규칙성을 가진 n차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함수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 함수입니다. 요걸 플러스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극을 주는데 어느 정도 자극 줄 때까지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넣으면 갑자기 딱 이제 그 반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야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요게 지금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미적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요것과 모양이 비슷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자극이 커지면 딱 아야 하고서는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요런 함수가 이제 적절하게 그 우리가 개수를 줘서 선택하면은 이 스텝 펑션 요런 그 자극에 반응하는 헤비사이드 펑션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지만 요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로서 요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헤비사이드 펑션, 스텝 펑션, 0보다 작으면 0이다가 x가 0보다 커지면 1이 되는 요런 함수, 요 함수보다 요 함수가 그 활성화 함수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요 함수의 그림을 그린 게, 요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요겁니다. 요 코드가 이제 헤비사이드 펑션을 그려준 것과 또 스텝 펑션을 이제 그려줘서, 그래서 헤비사이드 펑션과 요, 그 다음에 요, 저 시그모이드 펑션을 동시에 그려준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보지요. 요 또, 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갖는 재밌는 성질이, 요 f of x는 0과 1 사이에 있고, 0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f of x가 0.5보다 항상 크고, 0보다 클 때는 f of x가 포지티브를 갖고, 그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of x가 0.5보다는 작은 그런 이 성질을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0.5 기준으로 여기서는 여기보다 높고 여기서부터 낮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f 프라임 오브 x를 한번 구해 보면 도함수가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해 보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서 실제로는 이게 f of x 곱하기 1 마이너스 f of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f of x만 알고 있으면 f of x 함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f 프라임 오브 x가 구해지고 f 프라임 오브 x가 결국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f 더블 프라임 오브 x도 결국 f of x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f의 뭐 3개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f of x만 알면 다알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단 함수 아까 헤비사이드 펑션, 계단 스텝 펑션 이 계단 함수와 비교할 때 출력 신호를 극단적인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계단 함수는 미분가능하지 않으나 시그모이드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며 또 계산하는 것도 이 도함수를 찾기도 그러고 매우 편하기 때문에 실제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대입만 해서 f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는 다양해서 이 외에도 뭐 렐루 펑션이라고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함수라든지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 이와 유사한 다른 장점들이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시그모이드 펑션만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력 데이터가 이제 x1부터 xn까지 데이터 벡터로 주어지면 이 다른 인공 뉴런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이제 그런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입력을 받은 데이터의 가중치 w1, w2, wn을 결합하여 그두 개의 그 인너 프로덕트 한 것에 그 다음에 b를 더해서 표현되는 하나의 값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뉴런에서 자극들이 주어지면 이제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요 반응이 이제 요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활성화 함수를 대입해서 요 값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그러면 출력 값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내놓고 뭐 그렇지 않을 때그 임계점을 넘지 않을 때는 그냥 그큰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함수로 이제 바꿔서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인풋의 가중 웨이트 WI들이 곱해져서 이제 1차 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활성화 함수를 씌워서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이제 나타나거나 또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하는 그래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곧그저 웨이트 WIJ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그때 이제 그 WIJ를 점점 이제 더 정확한 그런 WIJ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인공망을 학습시키는 과정이고 그때 쓰이는 알고리즘이 Backpropagation이라고 오차 역전파법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신경망이 우리가 순환되지 않는 그래프로 연결된 뉴런의 모음을 모델한 것으로서 요처그 왼쪽으로부터 요 입력층이 있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신경망에서 입력층에서 신호를 받으면 신호가 들어가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또 계산 후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요 은닉층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음 층으로 또 전달되고 해서 그 전달해진 신호가 이제 계산돼서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가서 이제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인공 신경망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빅데이터 시대에 입력과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료 데이터 같이 어떤 피 검사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별로 이런 쭉그 검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웃풋이
그러면 어떤 병들은 있고 어떤 건 건강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에 환자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이런 병은 안전하고 이런 병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듯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목적은 그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신경망에 이제 가중치 그리고 어떤 환자가 새로 오면 그 환자에다가 그 행렬을 곱 환자의 데이터에 행렬을 곱해서 그 환자한테 줄수 있는 그답그 어떤 부분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답을 찾는 요그 이제 A를 찾는 과정 그게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요게 WIJ라고 한다면 요그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떤 지금 공식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데이터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이용하여 얻은 예측값과 미리 알고자 있는 이 정답 간에 이제 오차가 있으면 이런 환자를 집어넣는데 결과 그 행렬을 곱했더니 그 임의로 초기 행렬을 놓고 했더니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원래 실제 답하고 여기서 얻은 답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행렬을 이제 고쳐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그러죠. 이때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이제 오차를 전달해 주는데 요 과정을 우리가 오차 역전법이라고 합니다. 요 WIJ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에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우리가 뭐 의료면 의료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그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먼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 클리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확보해서 그것을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일단 나누고 보통의 경우에는 원 데이터의 한80% 정도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한2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대략 뭐몇 개쯤 가서 몇 개는 빼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남겨놓고 또쭉 가다가 규칙적으로 빼서 그 테스트 데이터로 한 20%를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그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입력과 관측값을 입력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부터 입력이 있고 그리고 관측값, 측정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 이제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그게 이제 보통 행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가 우리가 행렬을 배정해서 그래서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의미는 이걸 곱한 그 주어진 입력 벡터에다가 이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활성화 함수를 이제 반영시켜서 학습 데이터의 입력 중에서 학습 데이터 신호를 이제 받으면 이제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계산을 한 후에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이제 은닉층으로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같은 방법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또 전해질 신호가 이제 계산됩니다. 이제 거기도 행렬이 또 A1이 있으면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제 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히든 레이어들 사이 하나하나에 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쭉 전파되어서 출력층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임의로 주어진 요 AI들을 이제 곱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예측값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값과 원래 그 환자가 갖고 있던 그 관측값들 사이에 당연히 오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둘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이 행렬들이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오차를 여기서 예를 들어 관측값이 y이고 예측값 이렇게 나온 값이 y의 틸다라 그러면 요거 두개 사이의 오차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사하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경사하강법을 활용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찾아서 그것으로
이 단계 3에서의 그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wij였던 거를 wij 틸다로 바꿔서 다시 이제 행렬들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인풋 벡터를 여기다 다시 곱해주고 곱해주면 그러면 곱해줘서 또 에러가 나면 또그 에러를 최소화시켜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모든 WIJ를 업데이트 하면은 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끝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그 하나 한번 하나씩 그요 저기 그 웨이트들을 이제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을 갖게 되겠죠. 즉이 행렬을 갖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행렬을 이제 찾았다고 한다면 이 남겨준 20% 데이터들 여기다 곱해서 나온 아웃풋이 지금 이 원래 그 데이터 가지고 있던 관측각과의 오차가 이제 실제로 충분히 작은지를 이제 테스트해서 그래서 이그 오차가 적절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검증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은 늘려가면서 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면 WIJ가 이제 조금씩 더 구체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그 정확성을 갖는 그런 행렬로 이제 그런 웨이트들로 이제 바뀌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 요금법에 의해서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를 바탕으로 가측이 업데이트된 방법이 바로 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사각방법에서 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적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xi라고 했을 때이 활성화 함수로부터 출력된 값을 yi에 틸다라고 하고 실제 그 값은 실내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환자는 xi 집어넣으니까 yi였다. 그럼 이 원래 데이터하고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아웃풋 y하고의 이 차이의 노름을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 그것을 우리가 에라라고 하면 각각의 yi에 대해서 그다 노름 저 차이들을 노름을 다 더한 것을 이제 에라 펑션이라고 한다면 이 에라 펑션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요걸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서 해를 이제 찾아서 WIJ를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것을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요 WIJ에 대해서 원래 WIJ에다가 마이너스 에타 여기 러닝 레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디리버티브를 이제 구해서 그래서 요거를 업데이트하면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해 줄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W2의 라운드 2 over 라운드 WIJ는 2를 변수 YJ에 대해서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WIJ를 제외한 다른 변수 모두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하는 것과 같으니까 파셜 데리버티브 할 때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 방법을 수학적으로 좀더 자세히 보자면 첫째,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를 이제 계산하는데 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은닉층에서 입력 신호 x1, x2를 받아서 가중치가 w1,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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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와 함께 이제 1차 결합을 해서 이렇게 표시한 후에 시그메이드 펑션을 거쳐서 이제 y1, y2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답은 이게 원래 t1, t2인데 나온 아웃풋은 y1, y2라 그러면 요두개 사이에 에러가 e1, e2가 있죠. 그 e1의 제곱, e2의 제곱. 요것이 이제 노름 같은 의미죠. 노름. 거기다가 이제 2분의 해주는 건 요거 나중에 디리버티브 구할 때 이를 상쉬시키려고 해서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걸 플러스면 이제 이렇게 쓸수 있죠. 요 오차가 여기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오차,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오차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실제로 노름이니까 이거는 루트까지 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 답을 구하는 거에서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차를 계산하면 요 식이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걸 플러스면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요 y1이 f of x1w1 플러스 x w2 아니고 y2는 w12 x1 플러스 w22 x2가 되니까 요렇게 오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차, 그래서 그 오차를 가지고 이 오차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인닉층에서 오차를 해보면, 은닉층과 출력층과, 은닉층에는 출력층과 달리 이 목표하고자 하는 이 관측값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는, 마지막에는 있어도. 그러니까 출력층에서의 오차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오차요건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신경망에서 오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입력 신호가 입력층으로부터 은닉층을 거쳐 최종 출력층으로 전파될 때 은닉층에서의 오차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가중치를 비례해서 오차를 이제 뒷방향으로 자꾸 고쳐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단계부터 쭉 가서 도착하면, 요첫 번째 단계부터 요 마지막에서 그 출력증까지 가는 단계에서 요 W1, W2, W22를 업데이트를 하고, 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바로 요 에러를 찾아서 그 에러를 여기에 보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다시 플러스면은 이 오차가 만약에 E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노드의 가중치가 W1이라고 하고 등등이라고 한다면, 요그 에러 E1은 다음과 같이 요 E1, E2의 이 가중치들을 이렇게 저기 손 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E1에 대해서는 W1 over W1 plus W12라는 요어저 가중치를 고치고, 또 E2에 대해서도 이 가중치를 이렇게 고쳐서, 그래서 새로 만든 이 이완 H를 이제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이완 H는 이렇게 쓰고 E2 H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W11, W12, W21, W22 이렇게 되잖아요. 이완 E2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때 뭐 상수배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일정 부분 이게 그 분모가 있는 경우나 분모가 없는 경우, 요 상수배는 그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연립방정식을 푼 문제로 바꿔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WIJ를 업데이트하는데 활용하면 됩니다. 요때 보시면 이 출력층으로부터 얻은 오차로부터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로부터 이제 그 에라 펑션 E의 W11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파셜 E 라운드 E 오버 라운드 W11은 파셜 데리버티브는 그 위의 식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 E, 라운드 W11을 구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E, 라운드 W12를 구하고, 라운드 E, 라운드 W21을 구하고, 라운드 E, 라운드 W22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그러면 이 라운드 E over 라운드 WIG는 J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XJ는 은닉층 I 번째 노드에 입력이 되고, YJ는 출력층 J 번째 노드에서 출력이 돼서, 그리고 EJ는 TJ 마이너스 YJ, 요 에러죠는 출력층의 J 번째 노드에서 이제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경사각방법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모든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요 디리버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레이든 디센트 메소드에서 쓸 때하고 같은 거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그래서 WIJ에서 빼준 것을 다음 WIJ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 그레이든 디센트 메소드가 경사각방법이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에 쓰이는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은닉층에 전달된 오차로부터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제 이제 다시 표현하면 이제 여기서 고친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요걸 또 같은 방식으로 또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이에 라운드 WIJ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경사각방을 또 적용해서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라운드 이에 라운드 WIJ에다가 에타를 곱해서 빼주기를 WIJ에서 빼주면 그것이 새 WIJ가 되는 단계를 요 단계에서 하고 또요 단계에서 하고 또그 은닉층이 여러 개 있으면 반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막은 제대로 재측할 때까지 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원래 값에 근사하게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나온 결과물이 릴라이업을 하겠죠. 자, 이때 은닉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고 이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심층 신경망이 있는 신경망을 이제 다루는 경우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차정파법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이용하면 그 이전 층에서 전파된 오차로부터 경사각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대충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열린 문제에서 이제 요약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그렇게 배운 인공신경망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요 MNIST 손글씨 데이터셋은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손으로 쓴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손글씨 숫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글, 요 데이터 여기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 학습의 퍼포먼스가 얼마큼 좋은지를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 각각 28 픽셀의 흑백 이 숫자 이미지는 약간 7만 개쯤 여기가 들어 있는데 7만 개쯤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6만 개쯤을 학습용 데이터로 쓰고 이만 개쯤을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로 써서 그래서 각 데이터에는 손으로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와 이제 그 레이블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인공신경망을 구동시켜 본 건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여기 이제 세이지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서 임포트하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데이터를 CSV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읽고 그중에 일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또 이거는 검증용 데이터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밸류들을 찾은 다음에 그걸 행렬로 바꾸고 행렬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걸 코딩을 돌려보면은 이제 글자가 뭐7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리스트 요 번호를 바꿔주면 그러면 또2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쓰인 숫자들 일단 보여줍니다. 그래서 숫자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은 즉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
이 이미지를 28픽셀, 뭐 28픽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점에는 검었고 어떤 그 부분은 저기 흑색이고 어떤 부분은 백색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그러면 행렬이 뭐 0101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서 그 흑인 데는 0이고 환한 데는 1로 표시하면 여기는 111 쭉 있다가 여기서는 000이 여기에는 있는 그런 행렬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라가 된다면 여기다 이제 칼라로 이제 칼라까지 이미지 줄수 있죠. 여기서는 흑백으로 어쨌든 밝기가 여기는 짙고 여기는 흐리니까 이 밝은 건 0이라고 하고 이 검은색 밝기는 0을 검은색으로 하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것. 그리고 여기 흰색은 255로 준다면 여기에 숫자를 쭉 배열한 걸로 그 이제 픽셀에 따라서 픽셀에 맞춰서 그래서 요 글자가 그 숫자로 표현하는 행렬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픽셀의 위치와 밝기를 예로 들면 가로가 12, 세로가 여섯 번째 픽셀의 밝기가 82라는 의미를 우리는 12, 6, 82로 가로, 세로 12, 6에서 그 점은 색깔이 8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흑인 거는 0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화이트인 거는 이렇게 뭐 어떤 건200 어떤 거는 뭐34 이런 식으로 그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하면 요 이미지는 요런 행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숫자 이미지를 이제 그러면 인식하는 과정은 손으로 쓴 다른 글씨가 대략 이게 이거로부터 얻은 결과에 의해서 대개 이거는 글자가 몇이다. 또는 그 데이터셋에서 하나를 뽑아와서 그래서 분석을 하고 아, 그 글자는 뭐 저기 무슨 숫자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습용 데이터의 숫자 이미지 한계가 28 by 28 행렬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때 같이 다음과 같이 요28 by 28의 행렬을 그28 곱하기 28 하면 784 곱하기 1의 이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를 x라고 한다면 요 x에다가 이제 a를 곱해서 이제 y가 얻어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정신화가 가장 큰 도대 레이블로 숫자를 판단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글자 인식 그렇게 이렇게 인식해서 그래서 그 숫자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8 by 28 픽셀이면은 여기 이제 벡터로 표현해서 이 숫자 이미지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숫자 이미지를 주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게 하면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다 가중치를 주고 해서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7자하고 가장 가깝다 하는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끔 이 W가 이제 셋업 되는 훈련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실제 정답과 비교에 오차가 생기면 경사각법과 오차 역접합법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에 가중치를 줘서 여기 이제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잡고 WIG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모든 학습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하고 하여 학습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신경망의 이제 성능이 어떤지 이제 확인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통한 손 글씨 숫자 인식을 실제 이해를 하면 요 주소에 가면 요 GitHub에 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그 코드들과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셋들이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이 있고요. 이때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신경망의 입력층을 784개의 노드, 출력층은 0부터 9까지 숫자로 나타내는 10개의 노드, 그리고 은닉망의 노드와 개수에 대해서는 그냥 EAC에서는 한 100개 정도 있는 상태로 해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짠 코드를 이용해 보면 이제 레이어가 3개 있는 신경망에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코드로 다음과 같이 이제 개발해서 그래서 뭐 신경망 크레스를 정의하고 신경망 초기화하고 입력, 은닉, 출력 계층의 노드를
설정하고 가중 체인열을 주고 그래서 이제 학습률을 주고 그래서 그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그러고 그 신경망 학습을 시켜서 2차원 행렬로 바꾸고 들어오는 신호 나가는 신호 해서 계속 반복을 시켜서 이제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면 이 가중치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신경망에다가 이제 물어보기를 입력 리스트를 2차원 행렬로 고치고 은닉 행렬로 들어오는 신호를 계산하고 은닉 계층으로 나가는 신호를 계산하고 또 최종 출력 계층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계산하고 또 최종 출력 계층에 나가는 신호를 이제 계산하면서 그 학습률은 0.3으로 주고 노드 수 주고 그리고 그 mlist 학습 데이터인 CSV 파일을 이런 주소를 줘서 이렇게 파일 리스트를 불러오면 그러면 이것이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경망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고 좀이 코드가 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하면 그 과정이 대략 한70%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그 송금 끝을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코드 실습은 여기서 실제 이제 가중치를 주고 인닉망을 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mlist 데이터셋에 이제 실제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그 글자가 뭐라는 거를 찾는 과정과 이 데이터를 행렬로 바꾸고 오차 역전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기서 요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엑서사이즈 되는 거 이게 70%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조건들을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문제에도 이 코드들은 이제 바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숫자를 인식하기 위한 신경망의 입력층, 그리고 출력층, 노드, 뭐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실습하는 실습 사이트를 여기 제공했으니까 이 코드로 이제 실습을 해 보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list 데이터셋의 손글씨 그 숫자를 인식한 이 사례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 신경망을 학습기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글자를 대충 7이라고 쓰면은 그 중에서 비슷한 걸 골라서 아, 그게 7일 확률이 8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건데요. 이 데이터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늘날 세계는 매일 거의 엄청난 바이트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량으로 사용해서 그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한다면 그러면 점점 더 정확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예측할 수 있는 그 함수 행렬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mlist 데이터의 숫자 인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성 또는 신호를 인식하거나 문자를 인식하는 것도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또뭐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의미를 분석하여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단순히 음성 또는 숫자를 인식하는 것 외에도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추론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아, 피자가 먹고 싶다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그 인공지능이 실제 그 음성의 파형으로부터 피자 먹고 싶다라는 문장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추론을 거쳐서 파악하고 찾아서 제공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피자 먹고 싶다 이렇게 보면 음식으로 표기된 피자의 용어
사용에 주목하여 말하는 사람이 이제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레시피, 조리법 같은 용어가 본문에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사 먹는 거가 될 테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주위에 피자집을 찾고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GPS가 이제 워킹해서 내 위치가 되게 어디라는 걸 파악하고 그럼 그 근처에 뭐 반경 10km 안에 있는 피자를 제공하는 식당들을 쭉 찾아서 그 근접성과 등급, 가격순으로 순서를 매긴 후에 또 거기다 보태서 사용자가 그중에서 어느 특정 피자 식당을 이제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면 그런 걸다 고려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중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 많은 그리고 가까운 곳을 찾아서 자연어 문서를 생성해서 우리말로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1km 정도 더 가서 가면은 뭐 오른쪽에 뭐 도미노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타파 뭐 존스 뭐 등등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면 뭐 오른쪽에 그 모모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고 이 말로 이 설명을 해주는 이 과정이 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워킹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인공지능 그 비서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 비서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다가 자 내가 지금부터 뭐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그 지금 위치하고 다 고려해서 그래서 뭐 지하철로 가려면 어떻게 어떻게 가서 얼마 걸리고 뭐 버스로 가면 어디 가서 어떤 버스 타고 이제 어떻게 가면 몇분 안에 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음성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 자기가 이제 검색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조합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가 읽어주는 이게 뭐 남자의 목소리를 읽어줄 수도 있고 여자 목소리도 읽어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실제로 숫자 인식이나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생성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활용하게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서 또더 알아보고 뭐 공유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챗GPT라든지 GPT라든지 또그 외에 뭐 요새 뭐 다른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토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코드는 이 실습실에서 카피해 오시고 그것들을 변형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루는 기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를 요약하자면 뭐 신경망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이제 모델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어, 히든레이어, 또 아웃플레이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요 모델을 이제 그 행렬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xi들이 들어가서 yi가 나오고 이제 weight가 나오게 되고 요걸 업데이트하는데 요런 연립방 정식을 이제 그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의 인공 뉴런이 xi들 입력 신호를 받아서 거기다 weight들 wi를 그 곱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활성화 함수를 취해서 그래서 오차 역전법을 활용해가지고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어서 행렬을 찾아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얼마큼 정확한지를 이제 확인하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면 요 MNIST 데이터 셋에서는 여기서는 실제 인공지능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MNIST 데이터의 숫자 이미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에서 제공된 이제 코드를 활용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주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그래서 CSV 파일을 읽었고 그래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로 이 저장된 숫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여기서 아까 7이 나왔죠. 이게 1이 아니라 뭐 이게 한번 4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마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4에 대응되는 숫자. 여기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이 아니라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고 어쨌든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0 집어넣은 게 이제 7번 데이터인데 이 저장된 숫자가 7이므로 요 0에는 그 이미지를 그렇게 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7이 아니라 0이 아니라 1로 한번 바꿔주면 어디였지?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한테 내가 맞게 했나?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이거 0이 아니라 이거 1로 바꿔주면, 그리고 올 밸류가 아마 이게 1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요걸 바꿔줬어야죠. 만약에 1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7이 아니라 2가 되죠. 그리고 저거 숫자를 또 뭐, 다른 데이터로 바꿔주면 그 불러온 데이터가 또 다른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 이미지를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28x20 픽셀로 바꿔주면 요런 그 이미지는 이렇게 행렬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 요 행렬은 또 728x1 뭐 행, 여기 벡터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니까 벡터를 활용하면 벡터에다 행렬을 곱해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오차역전법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고, 오차역전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한 후에, 내가 쓴 글자가 어떤 글자하고 최대한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실제 이 데이터 숫자를 늘리고, 늘리면 이 정확도를 점점 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다 대충 보여줬듯이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더 복습하자면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이거는 은닉망 속의 수학으로서 내가 동영상 설명했던 건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 못하면, 이전에 이 수학적 모델링은 이 규칙과 데이터를 집어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게, 이제 정답을 구하는 게 보통의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문제에 접근했던 것인데 지금은 데이터도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스킬도 높아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쓴이그 오차역전법과 같은 그런 기계학습의 이 알고리즘들을 활용하면 정답하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 환자의 그 예를 들어 피검사면 피검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들의 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보관한 다음에 피검사를 했는데 요 수치에서 어느 그 수를 넘어서면은 무슨 어느 암병의 확률이 뭐몇 퍼센트다. 또 어떤 수치가 어느 것보다 너무 낮으면 뭐 어떤 뭐 무슨 당뇨에 걸릴 확률이 뭐몇 퍼센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실제로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피검사를 했더니, 어떤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전의 자료들로부터 찾은, 이제 업데이트한 그 가중치들, 그 행렬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곱해가지고 아웃풋이 쫙 나오면,
그 아웃풋을 보고 여러 가지 검사한 항목 중에서 뭐 3번, 7번, 10번, 뭐 20번 항목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서제스트를 할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정답, 지금은 정답과 데이터를 주고 이 기계학습이 바로 규칙을 제공해줘서 이 규칙을 사용해서 이게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환자의 그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아웃풋이 나와서 그 환자에게 어드바이저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즉 그전에는 전문가들만 할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누구라도 이제 같은 어드바이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전에는 이 정확도가 이 정확도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이 수학 최고의 수학적 모델인 전문가가 제공하는 이 모델이 식이 이 공식의 정확도보다도 이 인공지능이 구해주는 그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이쪽보다 이쪽에 정확하고 정확한 답을 더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 규칙을 찾아내고 그 함수를 찾아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망을 이런 모델로 바꿔서 이제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렐루 펑션 같은 걸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입력과 출력이 다음과 같이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 이렇게 이와 같이 행렬 문제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오차역정법에 대해서 이 오차역정법에서는 요 에러를 이제 최소화되는 게 하는 게 골인데 이게 바로 이 저기 우리가 오차역정법 맞아 경사하강법에서 썼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답으로 요 웨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그리고 또 심층 신경망에서는 요 단계를 이제 한번 단계를 구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업데이트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업데이트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컴퓨터는 뭐 그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같은 일을 뭐요 단계 또그 단계 이렇게 해서 뭐몇번때 유한 단계까지 하는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는 게 에러를 업데이트할 때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중치를 갱신할 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요 파셜 디리버티브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요 WIJ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여기 설명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계속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이제 경사각이 맞춰지고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웨이트들을 다 업데이트 된 웨이트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이 저기 이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 오차역정법을 활용하는 이 머신러닝 테크닉을 여러 데이터들에 적응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전에 같이 이렇게 그 힘들여서 하던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은닝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오차역정법을 반복해서 해서 그 과정에서 경사각항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가중치를 갱신해서 이 함수를 찾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요 매스프 빅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R 언어로 활용했던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여기 보면 R 명령어 모임을 볼수 있고 여기선 R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으며 R의 데이터들이 안 뜨는 뜨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뭐 이제 기초 자료들을 제시했고, 시간이 좀 걸리네.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R을 어떻게 인스텔 하느냐, R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자료인데 어쨌든 이것 좀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듣고 설명한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학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14주 주성부분석 엠리스트 실습까지 마치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초사 입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의 해그 학습을 했고, 이제 함수 다항식을 예를 들어 주면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이 실 x축과 만나는 그런 값들을 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행렬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들도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또그 벡터들 사이에 그 길이 노름으로 크기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벡터들 사이에 앵글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고, 또 대응하는 Homogeneous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해서, 그래서 그 AX 골프의 모든 해의 집합을 구하는 내용들을 학습했고, 그리고 정사형을 프로젝션을 배워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최소 제곱 해가 나중에 통계에서 여기서 이제 회귀 분석하는 회귀 곡선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이그 같은 점과 다른 점, 실질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보다는 좀더이더 높은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 SVD를 배웠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웠고, 그다음 여기서 데이터로부터 코버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걸 배웠고, 여기서 그 행렬 코버리언스 매트릭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행렬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행렬과 코버리언스 매트릭스의 확률 변수의 코버리언스 매트릭스의 관계식을 학습한 후에 거기다 SVD를 활용해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PC1, PC2, PC3 등 이제 새로운 그런 축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랭크 리덕션을 할수 있는 것을 학습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인공신경망에서 비로소 앞에서 본 내용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 앨고리즘을 이제 활용해서, 근데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가 대충,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 알고리즘과 그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습해봤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문 인식에도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음성 인식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 강좌를 거의 들었듯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 자연어 이해가 지금 핫한 이슈로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그한 예로 챗 GPT 같은 것들이 번역도 지금 딥L 같은 번역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말을 영어로
아주 쉽게 또 우리말 일본어로 우리말 독일어로 아주 쉽게 거의 그 정확도도 이전보다 몇배더 낮게끔 잘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리고 뭐챗 GPT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또는 논문을 어렵지 않게 쓰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 오차 역전법과 이 코베리언스 행렬 PCA와 그리고 SVD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그래서 그런 인공신경망이 실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에 정리할 때는 SVD,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이 정도는 최소한 모두가 다 아, 나는 그 내용을 학습했고 실제 실습해 봤고 그러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수업 시간에 또 시험 시간에 기말에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것이 예술대학 학생이건 스포츠과학대학 학생이건 그리고 인문대 학생이건 자연대 학생이건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그 개념들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게 준비하면 본 강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패스했다고 자신해도 될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파트 4 주성부 분석과 인공신경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